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 투자고요.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12월 2일 월요일 시간은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지난주에 조금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후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의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붙으려면은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13,000달러대 돌파 이후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승 바탕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있는데요. 뭐 나스닥 지수, 뭐 S&P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지수랑 비슷하게 달러 인덱스란 지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인해서 대체 자산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모멘텀이 많은데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유명 벤처 기업 과 이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온 대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정보나 아니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에 투자를 해왔고요. 뭐 최근에 이런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회사들 아니면은 어떻게 투자 회사들, 네,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SV 인베스트먼트나 아주 IB 투자나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업비트에 지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4,000달러대를 돌파 여부와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주봉이랑 월봉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토요일 이제 금요일에 장이 끝나고 토요일에 이제 마감이 되는 월봉인데, 월봉이 상당히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수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구간을 상승 돌파, 이후 되돌림,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있고, 현재 구간은 뭐 이게 업비트 차트랑 이게 바이낸스 차트랑 좀 달라요. 네, 업비트랑 세계에서 많은 그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보시는 게좀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현재 돌파가 이루어져야 될 가격대는 역시 14,000달러대. 네, 14,000달러대를 돌파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네, 다만 장대 양봉으로 부딪혔고 현재는 약간의 음봉이 발생이 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의미 있는 구간들은 이제 종가상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잘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 이런 몸통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몸통의 근처에 오랜만에 이 양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밑에 부분들을 뭐 리테스트 이런 구간들 뭐 12,000달러대를 리테스트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적인 부분은 뭐 이런 12,000달러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좀 강세 요인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켜보고 있는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더블 바텀이라는 패턴도 현재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14,000달러대 이후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흐름, 그리고 나서는 20,000달러대를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본격화한다.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법정 디지털 화폐 CBDC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이르면 내년 디지털 화폐 유통 실험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도 벌써 내년부터 한다라고 했었죠.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렇게 가상화폐나 아니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본격화하겠다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시가 같은 경우에는 5.12% 정도에서 뜬 상태, 갭이 뜬 상태에서 상승을 했었고요. 이후에 고가는 6.6%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였으나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박스권 정도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뭐 박스권 정도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이 정도의 박스권 정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 수렴 정도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다. 다만 이런 박스권 정도를 돌파하려면은 결국에 어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어떤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만약 돌파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열어둘 수 있다. 네, 다만 현재 관점에서는 결국에 뭐 조정을 받을 시에나 아니면 돌파된 이후에 매수 관점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네, 이상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오늘은 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네, 많이 안 됐을 건데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리뷰를 계속해서 할 테니까 많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 10월 29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ENG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70원 매수, 1차 목표가 3,265원, 손절가 3,02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